gentlemen, welcome to Iceland. The local time is 20 minutes to 3.안녕하세요. 와인맛이 나톰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2023년 라폴레 뉴욕 매혹감자 세미나 그랜드 테스팅과 갈라디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라폴레 뉴욕의 그랜드 테스팅과 갈라디너는 모두 피어스 시티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도맨 매혹감자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매혹감자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장 니콜라 메어가 직접 주관하는 클래스였습니다. 와인은 도맨 매혹감자의 와인들 5개와 그가 미국에 설립한 와이너리인 도맨 니콜라제이의 와인 1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워낙 실력있는 생산자이고 뛰어난 빈티지에 생산된 와인들이다 보니 모든 와인들이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6개의 와인들은 모두 베스트 빈티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엑스셀러로 공수가 되어 당연히 와인 상태들 또한 아주 좋았습니다. 아, 톰님. 네네. 네, 지금 방금 매혹감이제 네. 그 세미나죠? 세미나죠. 세미나 맞춘 네, 거죠. 맞다. 생각보다 와인 너무 진한데? 왜 그런 거야? 원래 스타일 자체가 매혹감이제 굉장히 진하고 농축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이의 후계자 밖에서 볼 때 자이의 후계자가 딱 두 명 있는데 그게 이제 장글리콜라 메오랑 에마뉴엘 후제인데 에마뉴엘 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와 가장 유사하죠. 근데 조금 더 여린 스타일이고 메오는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데 숙성이 되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매혹감자 같은 경우는 최소 15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고 뭐 빈티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숙성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뭐 2020년, 19년, 15년 아주 좋은 빈티지만 테스팅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샹벌미진이 레퓨스 로트를 했는데 뭐 농축미와 파워가 좀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샹벌보다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한 스타일의 와인이고 다행히 SDT가 2020 빈티지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아직은 너무 어린 와인이라서 평가를 하기가 좀 이른 편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꼬르똥 레페리에를 테스팅했거든요. 2020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스톤이한 그 락키한 소일이에요. 그 페리에 자체가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미네랄 캐릭터가 상당히 좋았고 앞에 테스팅했던 샹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묵직하고 두툼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니콜라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꼬르똥은 완전히 익었을 때 포도를 수확을 해야 돼서 조금 늦은 수확을 한다, 레이트 하베스트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다음 세 번째로 테스팅한 와인은 매혹감자의 2019년 빈티지의 보노마네였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알코올 레벨이 14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아까 지금 니콜라 장미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000 빈티지보다는 SDT가 모자라고 18 빈티지보다는 많았다. 같이 세 개가 다 더웠던 빈티지지만 SDT는 중간 정도였다 하고 이제 아주 작은 익은 빈티지라고 이제 묘사를 해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바로 앞에 그랑크루를 테스팅하다가 빌라지로 내려가니까 와인 자체가 굉장히 좀 단조롭게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탄닌은 입안에서 좀 감미로웠다. 근데 SDT가 제가 보기엔 조금 모자랐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유추해 볼 때 2018은 너무 진할 것 같죠. 네 번째로 테스팅한 와인이 이제 레쇼움 2015년 빈티지였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볼륨이 13.5도고 그 자클린 니콜라 메오가 본인이 생각하는 아주 위대한 빈티지다. 2015년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레쇼움에 대해서 이제 우아하고 컴플렉시티하고 컨센트레이트 집중도가 아주 좋은 와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테스팅을 해보니까 굉장히 농축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숙성이 된 지가 벌써 와인이 병입된 지가 한 7년, 6년 정도 됐을 거거든요. 6년, 7년 사이일 건데 아직도 이렇게 닫혀있는 느낌이라서 제가 보기엔 아직도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2030년 정도 돼서 오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생각에도 좀 남성적인 와인. 레쉬오브가 이렇게 단단한 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좀 파워풀하고 단단했어요. 라탄슈 바로 건너편 아래쪽이거든요. 거기 그 막심 트루라는 집이 있는 거기가 이제 렉슘인데 좀 딱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보노마나의 펄베크르 오브릴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것도 2015년을 테스팅했는데 이건 굉장히 우아했어요. 제가 오늘 테스팅하는 것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았고 뭐 노조에서 플라워, 로즈, 레드풀, 블랙풀 뭐 잔이 은은하면서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피어올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와인이었어요. 오늘 와인을 꼽는다면 단연 압도적으로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와인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의 오레곤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니콜라스 제이, 윌리엄 맛 발리, 피노누아 2018년을 테스팅했는데 아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테루아가 어떻게 다르냐 이제 버건디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토럴 디퍼런트 소일이라고 이야기했고 버건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레이와 초키, 태블 같은 게 많은 토양이고 오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샌디한 토양도 있고 볼케닉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양이 섞여 있다 그래서 토양 자체의 성격이 완전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 생각에 너무 진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오브릴레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와인 퀄리티 자체를 묻힌 느낌이 나죠 저는 차라리 순서를 왜 이렇게 잤는지 몰라 이걸 사실 1번으로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와인이 많이 죽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백본도 좋았고 구조감도 좋았고 SDT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 이 와인도 어린 와인이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매혹감이 좋은 와인들은 이제 최소한 10년은 기다려야 마실만한 와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질문을 해서 뭐 지금 네 와인이 어려도 마실만하다 저거 완전 반대된 의견인데 그 장기콜라 매혹을 뭐라고 말했냐면 2013년이 항상 마시기 좋고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대요 와인이 왜 그러냐면 SDT가 좋아서 그렇다 2013년에 비 많이 왔거든 그러니까 뭐 완전히 포도가 아닌 거 쓸 수도 있는데 약간 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2013년은 자기는 항상 마시기 좋은 빈티지라고 생각하고 2015년은 이제 아직 어리다 16년도 이제 슬슬 잠기 시즌이 됐고 17, 18, 19 이런 것들은 아직 마실 와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해줬어요 뭐 굉장히 잘 만드는 생산자예요 매혹감 이제 탑 생산자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뭐 루시브루나 크로판투 같은 와인은 최고의 와인이 생산이 되고 있고 저도 직접 오늘 처음 이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누구는 89년까지 양리자회가 이뤄졌다 아니면 메테아조가 끝났으니까 87년까지 했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니콜라 메오가 이야기를 한 게 87년에 계약이 끝나고 88년은 비니피케이션까지 다 해줬다 그리고 이제 89년도는 일부 구획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작업들을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뭐 88년까지는 매혹감주의 와인들을 보신다면 그건 자기가 만든 거다 라고 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이유방하고 파리에 가면 따이유방하고 라투르 엘드라장에 가면 예전에 가서 88년 빈티지 89년 빈티지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뉴생 조지 그 프리미크루랑 그 다음에 보노만의 오빌레 같은 경우에 거기서 얼마 있냐면 한 250유로 300유로 했어요 싸다 자이에가 맞는 것처럼 엄청 싸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88 빈티지나 89 빈티지 250유로 300유로에 막 줍줍해서 계속 먹었었거든요 이거 얘기 나가면 또 사람들 엄청 아니, 사는 없어요. 거 아니야? 거기 없어 이제 예.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오브릴레는 마지막 파트 제가 먹었을 거예요 88 그래서 어쨌든 자이에의 와인을 느껴보시고 싶으면 뭐 88년대나 89년까지는 느껴보시면 자이에 눈을 안 주더라도 드실 수 있다 그리고 88년은 자이가 만들었으니 꼭 한번 드셔봐라 근데 와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조건 at least 10년은 숙성해라 그러면 훨씬 더 맛있어진다 매혹감 이제는 그리고 뭐 줄기를 안 쓰는 자이의 유파 중에서는 단연 뭐 후자와 더불어서 최고의 생산자가 아닌가 싶어요 세미나를 마친 뒤 이제 그랜 테스팅이 열리는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늘 2020 빈티지를 테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총 34개의 와이너리가 참석하고 아까 들어보니까 144개의 와인을 테스팅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20 빈티지 제가 리뷰를 빈티지 리포팅을 했지만 아주 좋은 빈티지예요 SDT도 좋고 그래서 역대급 빈티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테스팅 또 해보시죠 레드 먼저 하고 화이트 테스팅을 하시죠 레드 만드는 집들을 테스팅을 먼저 하는 게 뒤에 화이트가 산이 있어서 맛이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레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자들 이제 39개가 있네 근데 인기 많은 집들이 빨리 없어져서
몰대, 두작 여기에 지금 좋은 생산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아마 이거 먼저 테스팅하고 이쪽으로 돌아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드니모우떼 먼저 하시죠. 가장 먼저 테스팅한 와인은 도멘 드니모우떼입니다. 드니모우떼의 와인들은 언제나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주는 주브리 샹베르땡의 탑 생산자입니다. 특히 주브리 샹베르땡 프르메크루 라보스 생작구와 샴 샹베르땡이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스형님께서 수입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테스팅한 와이너리는 도멘 드로쉐입니다. 도멘 드로쉐는 주브리 샹베르땡의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격 대비 아주 매력적인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파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스팅한 와인은 도멘 다비드 듀방입니다. 다비드 듀방 역시 가격 대비 아주 매력적인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 클러스터의 비율이 높은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비드가 바쁜 와중에도 잠깐 시간을 내어 질문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0 빈티지와 19 빈티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19 is very different. It's more, it's less concentrate. It's easier to drink now. It was very good weather with a big sun, but less like 2020. We have no rain during 1.5 months. We started the orders very soon. For the 25th of August. But now I prefer 19. It's a little more digest. 아, 그래. 다음은 라폴로의 메인 스폰서 중 하나인 샴페인 살롱의 테이블을 방문하였습니다. 살롱과 델라모트의 디렉터인 크리스티앙 리몰디와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수입하는 와인은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알게 되어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살롱 2012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요. 역시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톰님, 와인도 마시면서 음식도 있는데 한번 그런 먹는 것도 찍죠. 캐비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먹죠, 찍죠. 입이 깨끗할 때 와인을 테스팅하고 나중에 힘들어지면 저런 걸 먹어야지 초보에 다른 음식이더라고 버터 그런 향신료 들어가면 팔레트가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저 오늘 아침도 안 먹었잖아요. 물만 먹고 팔레트가 깨끗한 상태에서 와인을 테스팅하면 훨씬 더 좋죠. 깨끗한 상태에서 하는 게 낫다. 다음은 본노만의 왕자님 중 한 명인 도멘 유드로 노엘라입니다. 이날은 그의 대표적인 와인 4종을 함께 테이스팅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로마네 생비방은 이날 테스팅한 와인들 중에서도 탑5에 들어갈 만큼 아주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도멘 두작입니다. 2020 빈티지는 작년 가을에 와이너리를 방문해서 테스팅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테스팅입니다. 2020 빈티지의 생산량이 많이 줄어 안타까움이 남지만 역시나 두작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뛰어난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클로라루슈 2020 빈티지는 어린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포텐셜과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테스팅은 브루노 클레어입니다. 여기서 부지의 탑 생산자인 피에르 파이어의 오너 퀸틴 파이어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에 방문하면 꼭 친한 생산자들을 마주치곤 하는데 이런 게 또 재미난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 참 좁습니다. 반감을 뒤로하고 이번에 도멘 브루노 클레어의 와인들을 테스팅하였습니다. 어린 와인들이지만 본마르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도멘 드 람프레이입니다. 와인 메이커인 자크 드보주가 클로따르에서 자리를 옮기며 도멘 드 람프레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았습니다. 특히 2020 빈티지는 2019 빈티지보다 더 뛰어난 완성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클로드 람블레이가 아주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역대 최고의 빈티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래의 기반을 두고 있는 도멘 몽띠리입니다. 홀 클러스터가 지닌 매혹적인 향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풀어낸 와이너리로 프랑스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라시네 와인들도 함께 테이스팅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랑스 와인들보다 미국 와인들이 더 접근성이 좋았고요.
특히 샌포르에는 베네딕트가 상당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 라폴레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본 와이너리인 도멘 드레프레르입니다. 이 와인은 막사네와 픽상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삼형제가 함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알려진 생산자가 아니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가격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드 카시오피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와인은 버티컬 테스팅을 참석하지 않고 그랜 테스팅만 참석을 했는데요. 바로 2020 빈티지부터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멘드 카시오피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휴고와 탈룰라가 마랑지에 2020년에 와이너리를 설립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팅한 2020 빈티지 와인들은 첫 빈티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오너인 휴고와 잠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제 친구이자 샤샤뉴 몽라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탑 생산자인 도멘 폴 피오입니다. 띠리 피오는 최근 샤샤뉴 몽라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특유의 뛰어난 집중도와 파워, 거기에 우아함과 완벽한 밸런스를 지닌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 테스팅한 와인들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라로만의 2020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요. 진짜 죽음이 났습니다. 다음은 도멘 캐롤라인 모레입니다. PYCM과 더불어 샤샤뉴 몽라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천 생산자이지만 최근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안타까움이 남는 생산자입니다. 물론 와인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현 시점에서 샤샤뉴 몽라쉐를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는 생산자인 버나드 모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샤샤뉴 몽라쉐의 최고의 생산자를 꼽는다면 아마도 버나드 모르가 가장 먼저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 빈티지는 빌라지급부터 프리메크루까지 모든 와인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2020 빈티지를 와이너리에서 테스팅했는데요. 슈발리에 몽라쉐의 꼬르똥 샤를마뉴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보이면 무조건 구입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도메인 디디의 포르네로입니다. 항상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한 디디의 형님이십니다. 최근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한 부르고뉴 와인들 중에서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지닌 와인들은 정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다정하고 순수한 그 인품에 걸맞게 와인들도 참 따뜻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가격 대비 너무나도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본래에서 오랫동안 와인을 생산한 도멘 니콜라 후시놀입니다. 니콜라 후시놀은 전통적인 스타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지만 항상 테루아의 특징을 와인에 잘 녹여내는 재미난 생산자입니다. 볼레와 뽀마하면 절대 이 생산자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도멘 이본 클라제입니다. 티버 클라제는 어린 친구답게 항상 활기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좋은 생산자입니다. Could you explain about the 2020 vintage? Yes, 2020 vintage is a little bit odd vintage. We start the harvest 22 August, so it's very early compared to 21 is 18 September, but it's very good vintage. I think we need more time to drink this vintage because the tannin is a little bit present. But we pick up early for keep the freshness and the acidity. It's very nice vintage, very beautiful vintage. And if you have time to keep the bottle in your cellar and wait, it's perfect too.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이번 클라제의 와인들을 테스팅하며 그랜 테스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와이너리들을 테스팅했지만 오디오와 영상 상태가 좋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예요 지금? Pier 60, 낮에 그랜드 테스팅하고 몇 개 전에 세미나 했던 곳인데 보통 여기서 라페트 두 샴페인이나 라폴레 갈라디너를 여기서 해요. 이제 홀을 빌려서 그러니까 입구에서 들고 온 와인들 맡겨서 칠링할 걸 부탁하고 그러면 이제 제 테이블로 소믈리에들이 서비스를 해줘요.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하면. 그래서 일단 커트 체크하고 주차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Junhyuk Lee. J-O-O-N-H-Y-U-K. 들어와서 이쪽으로 오시면 테이블 이렇게 있어요. 제 자리가 에세조라고 했거든요. 에세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뭐 클로드 부조, 볼레, 저 찾아보시죠 이름. 드디어 라플레의 메인 이벤트인 갈라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인 메이커들이 함께 모여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다니엘 조네스가 고생한 스태프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가창그룹 조네스 브루기뇽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살롱의 디렉터인 크리스티앙이 함께 했고요. 제가 가져간 와인들 중 하나인 패트리스 2005 빈티지가 예상외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브루고뉴 생산자 중에서 처음 드셔보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패트리스만 한 400병 넘게 테스팅했는데 행사 막바지에는 이렇게 동생인 티보와도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3박 4일의 라폴레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라폴레 뉴욕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저희 라폴레 다녀왔잖아요. 네. 이번에 그라인 테이스팅에서 와인 여러 가지 테이스팅했는데 네네. 인상적이었던 와인 10개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어요? 10개? 네. 너무 많나? 144개 중에 10개를 꼽는다. 네네. 탑 10에 꼽히는 건데 네네. 10개보다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화이트 3개, 레드 와인 3개, 그다음 뭐 100불 이하의 밸류 와인 3개. 그 정도에서 9개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2020 빈티지는 기대만큼이나 아주 좋았습니다. 뭐 대부분의 와이너리들이 역대급 빈티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 배럴 테스팅에서 만났던 와인들도 다시 테스팅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더욱더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좀 더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줬어요. 제가 테스팅했던 와인들 중에 화이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2020년 도멘 훌로 먹서 프리메 크루 클로드 부쉐르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훌로에서 1.37헥타 정도 모노폴로 소유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한 2028년 이후에 마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잔에서 피어나는 화이트 플라워라든지 아카시아, 뭐 흰꽃, 미네랄 굉장히 퓨어하면서도 훌로 특유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보여준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2020 빈티지 도멘 폴피오 샤샬 몽라쉐 프리메크루 라로마네입니다. 사실 거의 뭐 압도적인 와인이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 테스팅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라로마네 특유의 이 파워와 집중도가 돋보였고 폴피오 특유의 이제 감미로운 피니시에서 느껴지는 이 잔잔한 피니시가 이번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드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와인 중에 하나가 또 도멘 버나드 브루의 샤샤 몽라쉐 프리메 크루 라 물트로이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라로마네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서 한 2028년부터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인은 이제 샤샤 몽라쉐의 우아함을 아주 매력적으로 표현한 와인이었고 잔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기가 막혔어요. 거의 코를 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 와인 세 개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와인은 도멘 두작의 클로라루슈 2020 빈티지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미니멈 2036년, 37년 정도는 돼야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작의 화려함이라든지 클로라루슈의 우아함을 매력적으로 잘 표현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역대급 빈티지인 1990, 2005, 2010, 2015, 2019를 이어주는
레전더리 빈티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좀 의외의 와인, 굉장히 좋아진 2020 빈티지 로맨드 람브레이, 클로드 람브레이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이후에 테스팅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와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2019년을 이어주는 역대 최고의 빈티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와인메이커가 자크드 보주로 바뀌면서 이제 스타일을 조금 변화를 줬는데, 이전에는 사실 100% 홀클러스터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홀클러스터 비율을 80% 정도까지 조금 내리고 오크 비율도 50%까지 낮추고 해서 완전히 스타일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저도 람브레이를 많이 테스트했는데, 사실 뭐 이름만 그랑크루지 사실 그렇게 좋은 와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완전히 다른 레벨이고, 2020년은 19년 이어주는 최고의 빈티지예요. 개인적으로는 20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 람브레이가 이렇게 좋아져?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와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0 빈티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레드와인 중 하나가 바로 유드로 노엘라의 로마네 생비방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35년 호모네 생비방이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꽤 괜찮았고, 2019를 이어주는 역대 최고의 빈티지였어요. 제가 2019년 테스팅하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20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와인은 로마네 생비방의 우아함과 화려함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 와인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생산한 유드로 노엘라의 와인 중에서도 최고의 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한 100불 이하, 출시가 100불 이하의 와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와인은 제가 분명히 뉴욕에 있을 때 50불 정도 했는데 지금 벌써 200불까지 올랐더라고요. 한 3배, 4배 벌써 뛰었는데, 처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2020 빈티지 로맨 디디에 포르넬로의 코트 드 니 빌라지 후즈 라리 데 포앙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한 3, 4년, 뭐 2026년 이후에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트 드 니 빌라지 중에 이보다 더 매력적인 와인이 얼마나 더 있을까 싶어요. 잔잔한 여운과 감미로운 피니쉬, 그리고 뛰어난 밸런스를 지닌 와인으로 가격 대비로는 출시가가 제가 그때 뉴욕에 있을 때 50불 정도 해서 저도 한 병 또 사서 먹었던 기억이 굉장히 좋았어요. 2020 빈티지. 그 다음에 추천해드릴 와인은 샤블리입니다. 2020 빈티지 도메인 모로노드 샤블리 그랑크루 발미우예요. 한 5, 6년 정도? 2028년 이후에 테스팅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인은 샤블리 특유의 풍성한 미네랄 터치와 풍만한 바디감, 집중도, 그 다음에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그 키미랄 지형에서 오는 토양의 미네랄이 아주 좋았어요. 가격 대비로는 뭐 이만한 와인이 없을 것 같아요. 90불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마지막 인상적이었던 밸류 와인은 2020년 도멘 드레이 페레르 막산 르 샴페드리예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년? 2026년 이후에는 시음적기에 들어갈 것 같고요. 지브리 샹브레땡을 연상시키는 파워와 그 다음에 우아함, 그 다음에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이 특유의 미네랄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가격 대비 이것도 돋보이는 와인이다. 그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루이 자도를 이번에 가서 좀 다시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와인이 좋아졌다. 기존의 도민들에서 일취월장 다들 뭐 역대급을 만들었지만 루이 자도가 생각보다 와인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 사실 루이 자도 이제 좀 싫어하셨다. 싫어하는 게 돈 주고 안 사 먹지. 그러니까 우리 이 작가님 알겠지만 내가 돈 주고 안 사 먹는다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루이 자도 2020 테스팅하고 이 정도면 돈 주고 마셔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작가님 가서 봤잖아요. 뭐 라보생작 같은 경우에도 100불 정도? 얼마나 착한 가격이에요. 다른 집 가려면 라보생작 200불, 300불씩 가는 데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루이 자도 올해 꽤 와인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람브레이 약진, 그 와인메이커를 바꾸면서 굉장히 뛰어난 와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프로를 좋아합니다. 아, 근데 너무 어려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와인 직구의 전도사님 아이추원님은 멋있습니다. 어우, 옛날이 좋았습니다.
예, 네이버 블로그 와인 직구의 모든 것을 예, 운영하고 있는 예, 닉네임 아이추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